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위키리크스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자, CI 하킹에 대한 문서를 exposes, 폭로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기밀문서나 이런 음모론에 관련된 이런 시체를 갖다 폭로하는 기관으로 유명한 곳이죠.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The anti-secrecy organization WikiLeaks on March 7th published confidential documents on the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s cyber weapons tools. 자, 이거군요. 자, 일단은 위키리크스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썼죠. Anti-secrecy. 뭔가 기밀과 비밀에 반하는. 우리가 다 알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그러한 단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3월 7일에요. 기밀 문서, confidential document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이런 documents인지 여기 앞에 on은 날짜 앞에 쓰는 on March 7th가 되겠고 여기 on은 바로 이제 무엇에 대한 문서다, 정보다라는 얘기죠. 미국의 우리가 이제 흔히 CIA라고 일컫는 그쵸? 중앙정보국이 되겠죠. Central Intelligence Agency의 일명 Cyber Weapons Tools. 그래서 사이버상의 어떤 그 무기의 도구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문서를 폭로했습니다. 자, called Vault 7, the massive trove of more than 8,000 secret documents allegedly show the hacking tools used by the CIA to break into people's phones, computers, and even TVs. 자, 일명 볼트 7. 우리가 Vault라는 건 이제 원래 이렇게 돔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큰 저장고 같은 그런 표현도 쓰죠. 그래서 볼트 7이라고 불리우는 자, 8,000개가 넘는 비밀 문서의 저장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rove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그런 보물장고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Massive trove이니까 막 정말 엄청난 양을, 방대한 양을 보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 code7은요. 자, allegedly라는 거는 뭐 확실하게 confirm이 됐다기보다는 자, dead 이하의 것을 자, 보여주는 데 그런 약간 추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런 것 같다. 이런 의미인데요. The hacking tools used by the CIA. 자, CIA가 사용한 hacking tool인데요. 사람들의 전화기, 그죠? 그리고 컴퓨터, 심지어 TV까지 이 사람이 무슨 채널을 보고 이런 것까지를 다 완전히 다 알아보는 그런 것을 이렇게 들어가서 살피든 이러한 해킹 툴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Most people think of the CIA as an agency that sends spies overseas. It recruits informants in foreign governments, said Greg Miller of the Washington Post. The Washington Post지 Greg Miller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인용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CIA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냐면 이 quotation marks가 있는 뒷부분으로 보통 CIA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주로 미국 어떤 도메스틱한 그런 문제보다는 해외로 스파이들을 파견하고 또 그리고 외국의 정보, 그죠? 외국에 있는 정부에서의 그런 정보원들을 갖다가 훈련시켜서 이제 리크루팅하는 그런 기관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But for quite a long time now, 하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에 it has developed a highly sophisticated cyber capability. 그래서 주로 스파이하고 인포먼트 모집하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단 얘기네요. 네, 도메스틱 오버시즈의 문제보다도. 그렇지만 이제 지금 보니까 상당히 고도화돼 아주 고급진 뭐 예를 들면은 사이버상의 그러한 능력도 계속 이제 개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모든 게 이제 어떤 인터넷상의 그죠 사이버상의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도 잘 해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In a two-minute video, Miller described Vault 7 as blueprints from the weapons CIA uses to turn everyday things like smartphones and TVs into devices that steal secrets from adversaries, individuals, and foreign governments. 자, 이 2분짜리 비디오에서 밀러 씨는 볼트 7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자, 일종의 CIA가 사용하는 그 무기,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뭐 총을 쏘고 이런 무기가 아니라 이런 사이버 해킹 툴을 무기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 무기에서 나온 어떤 하나의 청사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everyday things. 예를 들면은 정말 매일의 우리 일상생활의 것들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라든지 TV. 이러한 일상의 물건들을 하나의 도구로 이제 변화시킨 것이죠. 자, 이게 이 스마트폰이나 TV는 전혀 웹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이용될 때는 아주 고도화된 무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의 적들이라든지 adversary라든지 개인, 각 개개인이라든지 또 해외 정부, 외국 정부에로부터 비밀을 갖다가 훔쳐내는 그러한 어떤 장치로 이거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그러한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The documents will have a massive impact on the CIA. He added, exposing its capability of spying on foreign governments. 자, 이 문서는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또 이분이 덧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들의 이런 능력이 되겠죠. 해외 정부, 외국의 정부의 그러한 스파이를 하는 그러한 능력을 이제 폭로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향,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They will also impact Silicon Valley. Because they indicate that the intelligence agency has figured out how to turn Google and Apple products into tools of espionage for its own ends. 자, 그들은 또한 이제 실리콘밸리에도 이게 어떤 정치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자, 왜냐하면 결국 이 스마트폰이나 일렉트로닉 가짓 같은 거는 어디서,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IT 산업의 선두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정보국이 알아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구글이나 애플 제품들을 자, 자기들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엔즈라는 거는 그걸 위해서 스파이하는 어떤 도구로서 이게 만들어버리는 것에 이 정보국이 어떻게 이걸 활용했는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실리콘밸리의 그런 사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 것이죠. 자, 관련된 우리 단어들을요, 문장 속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ut for quite a long time now, it has developed a highly sophisticated, 자, 무슨 능력이었죠, 여러분? 그렇죠. Cyber, hacking, capability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는 그냥 스파이 보내고 무기 개발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사이버상의 능력을 굉장히 길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지난 3월 7일에 위키리크스가요. 자, 무엇을 발표했다 그랬죠? 자, 기밀 문서라는 표현이죠. 비밀의, 굉장히 비밀이 되는, 기밀인 이런 걸 할 때 confidential이라는 형용사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기밀 문서 하면은 confidential documents가 되겠죠. 자, 3번, the massive trove of more than 8,000 secret documents. 자, 이 뒤에 걸 보여줬다라고 추정이 됩니다라는 거죠. CIA에 의해서 사용된 해킹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해킹 툴이 뭐냐면 사람들의 휴대폰, 컴퓨터, 심지어 TV까지 들여다보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고 추정이 된다는 것이죠. The documents will have a massive, 자, 영향을 끼치다 할 때, impact, 이거 잘못 나왔네요. Impact on the CIA. 그래서 have impact on something 하면 무엇에 영향을 주던데 이게 massive라는 형용사를 넣어서 더 큰 영향을 끼치다 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